여러분 샐러드 좋아하시죠? 샐러드 보면은 샐러드 안에 들어있는 채소들 종류 정말 여러 가지잖아요. 사과도 있고 당근도 있고 옥수수도 있고. 저는 이런 샐러드처럼 정말 많은 종류의 사람들, 많은 종류의 인종들, 많은 종류의 음식이 모여서 각자의 개성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도시. 미국 뉴욕에 와 있습니다. 뉴욕 하면 떠오르는 음식 있죠? 그 뉴욕을 배경으로 한 뭐 미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은 이렇게 막 직장 동료나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막 먹는 거. 큰 거. 피자. 뉴욕에서 첫끼 시작을 피자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마르게리타 피자, 미디움 사이즈, yeah, and one coke, please. One coke, sure. Yes, gotcha. Thank you. All right. Wow, 아따 이쁘다 이거. 피자 역시 콜라랑 먹어야죠. 근데 이거 콜라도 사실은 처음에는 그거 용도로 만들어졌답니다. 자연 강제 분자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에 탄산이 아니라 와인이 섞였었대요. 많이 팔리지 않으니까 그걸 나중에 탄산으로 바꿔서 넣어서 대박을 친 거죠. 지금 약간 이 컨디션이 안 좋아지려고 하는데 자양강장제를. 왠지 맛있을 것 같죠? 맛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조금 좋은 거죠? 이야, 좋았다. 냄새 죽인다. 우와. 와, 냄새 끊어지네. 근데 진짜 사이즈 크지요? 근데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이 처음에 미국으로 이민 와서 피자를 시작할 때는 그렇게 크지 않았답니다. 미국이 2차 대전이 끝나고 경기 호황에 맞물려서 피자 사이즈가 더 커진 거예요. 어따 맛있다. 토마토만
달아서 약간 소금 간만 한 것 같아요. 토마토 향이 확 올라옵니다. 그 다음은 담백한 맛보다는 좀 강합니다, 맛이. 약간 짭짜름해요. 아, 이 집이 유명한 거는 화덕구이죠, 화덕. 지금은 사실 저게 이제 허가가 더 이상 안 나거든요. 왜냐면 환경 문제 때문에. 까만 거 끓음 냄새 나요. 진짜 안에 나무나 가스 불 때는 화덕아운 다릅니다. 특유의 그 석탄의 강력한 화력의 맛이 있어요. 와, 이게 묘하네. 그리고 되게 바삭거려요. 밑에는. 한맛 제대로 나는데요, 불맛. 이렇게 유명한 집 아니면 아마 이거 컴플레인 걸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까매서. 근데 요게 매력이에요. 여기서 맛이 많이 나요. 저 피자도 맛있겠는데? 피자 먹을 때 저도 들은 얘기인데 피자 먹는 모습만 봐도 이 사람이 진짜 유효한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제가 오늘 그 팁을 드릴게요. 그래서 뉴욕커처럼 먹어도 될까? 판에서부터 들 때 딱 이렇게 접어서 올리면 뉴욕커죠. 뉴욕커. 이건 함정이야, 함정. 페페론치노 고춧가루 좀 뿌려서 먹어. 고춧가루를 사랑하는 화끈한 뉴욕커죠. 난 확실히 매운 게 더 좋아. 이거 흔히 핫소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액체. 그거 뿌리지 마시고 고춧가루 뿌려드세요. 피자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매콤한 맛만 살려주기 때문에 이게 훨씬 나아요. 이거 맛있다. 패킹 지역입니다. 네, 그전에 여기에는 대략 한 250개 정도 되는 정육업체들하고 도살장들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마장동 비슷한 곳. 근데 이제 그런 곳들이 다 나가면서 사실 조금 침체되고 있었는데 그전에 이제 소호나 이런 곳에 있던 디자이너들이나 부티크들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채워져서 점점 힙해진 곳이 됐죠. 이거 먹고 수업 들어갈 생각하면 얼마나 심란할까? 난 이거 먹고 또 밥 먹으러 갈 건데. 하고 싶었던 거 한번 또 해봐야죠. 한국에서 신문 하나 가져올 거예요.
우리 오늘 저녁에 근사한 디너나 먹을까 할 때 그 디너가 정찬이란 뜻인 건 아시죠? 그 재밌는 건 그 정찬 디너가 사실은 원래 점심이었답니다. 이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점심이 워낙 바쁘니까 빨리 먹어야 돼서 그 말이 저녁으로 갔고, 식사와 식사 사이에 먹는 간식, 간식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게 런치인데 그 런치라는 것이 점심으로 왔답니다. 웃기죠? 말이라는 게 참 재밌죠? 예, 저는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런치를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뭘까요? 20 burgers. 20 burgers? Yes. Everything? And this one. Ordering a 20 burger. 네, 나왔습니다. 가장 미국적인 런치 햄버거죠. 오, 또 불맛은 제대로인데. 여태까지 먹은 햄버거 중에서 불맛이 제일 잘 살아있어요. 이게 햄버거가 원래 아시죠? 독일 이민자들이 갖고 들어온 햄버거 스테이크에서 시작된 거. 그걸 미국에 와서 이 햄버거 스테이크를 빵 사이에다 넣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햄버거의 기원이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강남에 사람이 워낙 많이 모이니까 햄버거 스테이크를 빵 사이에 넣어서 팔았다는 썰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썰은 또 다른 박람회에서 빵 사이에다 미트볼을 끼워서 팔았을 때요, 그게 햄버거가 됐다는 썰이 있는데, 두 개의 공통점은 사람이 많고 빨리 사람들에게 먹을 걸 제공해야 되는 데서 시작했다는 거. 야, 뭔 햄버거가 육즙이 흘러서 먹기 힘들 정도가 될 정도. 야. 그전에로 얘기하면 다 디너 먹으러 나온 건데. 이 바쁜 뉴욕 사람들한테 딱 맞는 넘치는 것 같아요. 이 런치의 장점은 런치를 먹으면서 그 다음 먹을 걸 또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건 바쁜 사람을 위한 거일 수도 있지만 음식 욕심이 많은 사람을 위한 걸 수도 있어요. 이거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홍차 먹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커피를 되게 순하게 먹는데요. 이게 2차 대전 때 미국 사람들이 로마에 입성했는데 그 미군들이 커피에 물을 많이 타 먹으니까 아 미국 사람들은 저렇게 연하게 먹는구나.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먹는 커피를 그때부터 아메리카노로 불렀다는 썰이 있어요. 예, 지금은 요 아메리카노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간식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 여기죠. Excuse me. Wow, 끝내준다 이거 그렇죠? 케이크 좋아하는 사람한테 천국이네 천국. I want a plain. Sure. And blueberry, strawberry. Oh, caramel. Salty caramel. The salted caramel. Eileen's favorite is the chocolate banana. 아, 초콜릿 바나나. 오케이. Do you like mango? Mango, 오케이. 아메리카노하고 제일 잘 어울리는 간식 바로 치즈케이크죠. 근데 그냥 치즈케이크가 아니라 앞에 딱 뉴욕이 붙어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뉴욕에 있는 낙농가에서 프랑스 그 노르망디 네스탈 치즈를 만들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만들어진 게 크림치즈가 되겠고 그 크림치즈를 듬뿍 넣어서 만든 게 이 뉴욕식 치즈케이크입니다. 아 무거워. 또 이 치즈케이크 밑에 있는 크럼블은 사실 되게 바삭한 맛을 먹는데 여기는 촉촉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게 요 플레인하고 솔티드 카라멜. 카라멜을 발랐는데 약간 짭조름한 카라멜. 요거 이쁘죠? 이건 요물이네. 카라멜 맛있어.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요거 초콜릿 바나나 요거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이거 맛있다. 오 이거 맛있다. 오 이거 아메리카노 땡기는 맛입니다. 확실히 크림치즈하고 바나나하고 잘 어울려. 요거 예술이네. 아우 막 얘기해주고 싶다. 초콜릿 바나나 시키라고. 근데 1등은 이거예요. 솔티드 캐러멜.
아, 이쁘다. 이게 레인보우인데 하와이 사람들은 진짜 레인보우 좋아합니다. 보통 다니시다 보면요, 차 번호판에 다 레인보우 있어요. 이 하와이 사람들은 인종차별이 제일 없는 주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여긴 다민족이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그러니까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어느 인종이든 과반수가 넘지 않습니다. 네, 과반수 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화합하는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레인보우처럼 여러 민족이 여러 인종이 섞였을 때 그 힘을 발휘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에서 되게 레인보우를 좋아한대요. 꼭 레인보우도 돼, 레인보우.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저는 궁금한 게 피자 좋아하세요? 피자 시켜 먹을 때 하와이안 피자라는 거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진짜 하와이 사람들 그거 먹을까요? 예, 궁금하시죠? 정말 하와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자가 뭔지. 그래서 예, 동네에 있을 만한 피자집을 제가 가서 여기지. 아유, 무슨 사람이 그렇게 많아?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사람이 있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인애플 올라간 게 저 말고도 많아요. 아, 많이 정말 많이들 올려 먹는구나. 파인애플 토핑, 파인애플 토핑, 파인애플. 아. You guys got pineapples over there? Pineapple pepperoni Hawaiian peach. Very good. Very good. Hawaiian style pineapple and ham. Ham and pineapple. Ham and pineapple and pepperoni. Pepperoni. Ham and pepperoni and pineapple. Pineapple. And mozzarella. And mozzarella. Yeah, yeah. Spice salami and French aguilera. 어? 아르길라? 아르길라가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뭐냐면요. 좋아하시는 거 있죠? 루꼴라라고. 루꼴라가 원래 이탈리아 말로 루꼴라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아르길라라고 읽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로켓이라고 합니다. 예, 루꼴라를. 그래서 예, 피자 좋아하시는 분 너무 놀라실 것 같습니다. 영어로 저렇게 씁니다. 루꼴라를. 루꼴라 좋아하시죠? What is your signature pie? One, please. And can I have extra topping, please? One? The pineapple? Please. Yes. Check it. 땡큐. 아이고 친절해라. 오, 냄새가 트러플 오일인가 보다. 세계 3대 진미에 속하나 그렇죠. 저 송로버섯. 그 냄새 납니다.
야, 이거. 와. 이거 꼭 드세요. 와, 한국에서 먹던 그 파인애플 통조림에 있는 파인애플 들어간 맛하고 전혀 달라요. 맛있다. 완전 비맥. 아이고, 시원해. 하와이에만 있는 맥주를 사왔다지. 보통 이렇게 피자집이나 레스토랑에 갈 때 자기가 먹을 술을 갖고 오는 게 신뢰가 아닙니다. 이게 하와이하고 미국 쪽에 있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는 매장을 오픈하면 당연히 술을 같이 판매하는 게 당연한 시대에 있는데 여기는 사실 주류 판매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매장을 열 때 술을 팔 수 있는 조건이 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술을 팔 수 있는 매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때 술을 뭐 못 먹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발전된 문화가 BYOB, 약자입니다. Bring on your bottle, 너의 술을 갖고 와라 그 뜻입니다. 파인애플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 어울려. 파인애플 더블로 넣을걸. 이 하와이는 파인애플 농사로 되게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파인애플 생산량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피자에 파인애플 신의 한 수 같아요. 맛있다. 이 파인애플이랑 무슨 잘 어울리지? 해지니까 진짜 별 보이네. 하와이 갔던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저녁에 하늘 보라더니 진짜 말 되네요. 지금 오늘 하늘이 구름이 있는데도 별 봐. 우와. 별 쏟아지려고 그러네.